let's bake ourselves a treat. What you've been mixing, serve it up. 안녕하세요, 빅스입니다. 여러분들이 댓글로 아니면 DM으로 저에게 운동 관련 질문들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데요. 최근 들어서 제가 다 읽기는 하는데 일일이 답을 못 해드리는 경우가 많아서요.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질문들 몇 개 대답해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 제작하게 됐어요. 애들 학교 간 틈을 타서. 자,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질문들 바로 대답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많이 해주시는 질문. 언니, 나에게 맞는 덤벨 무게를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데요. 이건 사람마다 체력이 다 다르고 또 몸무게도 다르고 들 수 있는 무게가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를 딱 정해드릴 수는 없는데요. 여러분들이 덤벨을 드시고 동작을 정확하게 10개를 한번 수행해 보시고요. 그때 마지막 한 개가 좀 버거웠다 싶은 게 본인의 무게예요. 그리고 이 덤벨 무게는 늘 수밖에 없어요. 운동을 해갈수록 점점 무게가 올라가는데요. 빠르면 1, 2주, 그리고 길면 한 달 정도 지나면은 이제 덤벨이 가볍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 무게를 올려주셔야 되는데요. 집이 헬스장이 아니다 보니까 덤벨을 많이 갖추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시죠? 그때는 개수를 조금 늘려주시면서 운동을 해주시면 돼요. 10개를 하셨다면은 다음번에 11개를 해주시고 12개를 해주시다가 맥시멈으로는 한 15개까지 해보시고 그때도 만약에 무게가 너무 가볍게 느껴지시면 그때는 무게를 올려주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운동을 할 때 2kg를 들고 운동을 했었는데요. 핑크 덤벨이요. 근데 그걸 들고도 팔이 후두루두 떨리고 다리도 떨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언니는 덤벨을 35kg 들고 하체 운동을 하죠. 그 말인 즉슨 아무리 체력이 안 좋아도 덤벨 운동을 하다 보면은 무게는 조금씩 조금씩 늘어갑니다. 그래서 그 무게를 올려나갈 때 그때는 정말 기분이 너무너무 좋죠. 무게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내가 체력이 그만큼 좋아졌고 힘이 좋아졌고 근력도 좋아졌다는 얘기니까요. 그리고 또 많이 해주시는 질문이 언니 운동화 신고 운동해야 하나요? 하는 질문들이 있는데요. 저는 항상 습관이 돼서 운동화를 신고 하는 편이에요. 근데 맨발로 하셔도 됩니다. 맨발로 하셔도 되는데 런지나 이런 동작 하실 때 뭐 발가락이 아프다든지 할 때는 운동화 신어주시면 조금 도움이 되기는 해요. 맨몸으로 하시는 유산소나 타바타 같은 거 하실 때는 어떤 운동화를 신고 하셔도 좀 상관이 없는 편이에요. 바닥이 좀 폭신한 러닝화 같은 걸 신고 하셔도 괜찮은데요. 덤벨 운동하시거나 뭐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런지 같은 이런 운동을 하실 때는 바닥이 편편한, 최대한 바닥이 편편한 운동화를 신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중량도 바닥을 충분히 밀면서 들 수 있고요. 만약에 바닥이 너무 폭신하면 마치 쿠션 위에서 이렇게 물건을 드는 느낌이죠? 그러면 굉장히 힘들겠죠. 그리고 무릎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이 편편한 거 신고서 덤벨 운동이나 스쿼트, 하체 운동 해주세요. 그리고 단백질 보충제 질문하셨는데요. 언니는 단백질 보충제 드시나요? 이런 질문들인데 저는 고중량 운동을 하고 나서 바로 식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백질 보충제를 반드시 한 잔을 마십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이번에 지금 비치바디 챌린지 있죠? 그 정도 운동하셨거나 중급 7일 챌린지 같은 거 하셨을 때는 굉장히 몸이 고되죠. 그때 바로 일어나서 우리가 닭가슴살 굽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는 단백질 보충제 한 잔씩 드셔주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단백질 보충제는 보충제일 뿐이죠. 음식으로 섭취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바로 식사를 못 해주시거나 그리고 식사를 하시기가 애매한 상황이면은 단백질 보충제 드셔주시면 좋죠. 그리고 또 질문이 언니 저는 출산하고 나서 뱃살이 너무 많이 늘어졌어요. 살은 뺐는데 늘어진 뱃살이 이거 돌아올까요? 이런 질문들이 많아요. 뱃살도 분명히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이거는 뭐 한 달, 두 달에서 되는 게 아니고요. 몇 년이 걸려요. 저 같은 경우는 임신하고 30kg 정도 쪘었잖아요. 그랬더니 배가 이만해졌죠. 그래서 배 가운데 이게 배꼽 아래로 1cm 정도 까만색으로, 보라색같이 까만색으로 이렇게 살이 텄었어요. 그리고 살을 좀 빼고 나서도 이렇게 배를 이렇게 쓸어보면은 주름이 자글자글 잡힐 정도로 늘어진 살이 좀 심했는데요. 그거는 한두 달이 아니라 한 3, 4년 걸렸던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 그런데 돌아오긴 돌아옵니다.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탄력 있게 돌아오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꾸준히 운동해주시면 됩니다. 언니 저는 체력이 너무 안 좋아요. 저지의 체력이에요. 운동은 5분만 해도 너무 힘들어요.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지금 저도 굉장히 저질 체력이 있기 때문에 이 질문에는 제가 답을 좀 확실히 드릴 수가 있어요.
분명히 내가 건강에도 특별한 이상이 없고 나이도 꽤 젊은 편인데 5분만 해도 숨이 차고 너무 힘들다. 이거는 보통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에너지가 부족한 경우. 에너지가 없어서 운동을 좀 하다 보면 금방 지치고 5분밖에 안 했는데 막 들어 누워야 될 것 같고 그런 경우랑 두 번째는 숨이 너무 가쁜 경우. 숨이 너무 가빠서 숨이 차서 중도에 포기하시게 되시는 경우들 많죠. 자, 에너지가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평소에 먹는 걸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내가 잘 먹고 운동하고 있나를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운동을 할 때는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소모해 주죠. 내가 배가 안 고픈데 하고 운동을 시작했는데 중도에 연료를 다 써버리는 거예요, 몸이. 그러면은 바로 빈혈 온 것처럼 힘이 없어지고 그리고 운동을 못하겠고 어지러우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 경우는 식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운동하시기 전에 잘 드셔주시고 운동하고 나서도 먹어서 에너지를 좀 채워주셔야지 운동의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폐활량이 좀 안 되시는 분들 너무너무 숨이 가빠서 운동을 조금 더 체력이 남아있어서 운동을 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도에 그만두시는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말 체력이 안 좋은가 봐, 나 도저히 못하겠어 이러신 분들 계신데 그런 거는 조금씩 더 좋아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숨이 너무너무 가빠서 뭐 유산소 같은 경우는 5분만 하면 지쳐가지고 아 나 이거 운동이 체질이 아닌가 봐 이런 생각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 꼭 참고 한 3번 많이는 5번 정도까지만 해보시면은 점점 할수록 숨 가쁜 거는 조금씩 나아져요. 댓글만 봐도 언니 제가 처음에는 5분도 버거웠는데요 오늘 드디어 완수했어요 이런 글들 꽤 많거든요. 한번 댓글들 찾아보세요. 그리고 언니는 공복에 운동하시나요? 하시는 질문들이 많은데요. 이것도 자기만의 성향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공복에 운동을 못해요. 저는 짧고 굵게 운동하는 편이라서 식사를 하고 몸에 에너지가 충분한, 연료가 충분한 상태에서 강하게 운동을 해주는 편이고요. 제가 식사를 안 하고 운동했을 경우는 저는 금방 기진맥진해서 운동을 진행을 못해요. 그래서 저는 공복 운동을 못하는 편이고요. 그런데 공복으로 운동하셔도 괜찮으신 분들, 체력에 전혀 문제 없으신 분들은 공복에 운동하셔도 괜찮겠죠. 그런데 근력 운동은, 덤벨 운동은 연료를 몸에 잔뜩 채워놓은 상태로 운동하시는 게 좋아요. 생각보다 이게 뛰는 운동은 아니지만 덤벨 운동이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거든요. 그때 연료가, 몸속에 연료가 없으면은 내가 들 수 있는 무게에 반도 못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제대로 수행하고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은 연료를 채워주시고 운동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근력 운동은 식사를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언니 운동을 매일매일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이거는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운동을 매일 하면 나는 매일 기분이 좋아져. 그래서 운동을 매일 해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매일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지만 강도가 좀 있게 운동하시는 분들은 휴식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게 몸도 휴식을 해줘야지 회복을 하고 그 회복을 해야지만 내가 제대로 힘을 내서 운동을 수행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효과도 좋고 몸만 휴식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정신적으로도 좀 휴식이 필요해요. 내가 너무너무 쉬지 않고 계속 운동을 해갈 시에는 정신도 지쳐요. 그래서 어느 순간은 반드시 좀 브레이크가 와요. 무너지는 순간이 와요. 그러면은 운동을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근데 우리는 운동을 길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좀 쉬어주면서 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는 반드시 쉬어요. 토, 일 다 쉽니다. 그때는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애들하고 뭐 피자도 먹고 탕수육도 먹고 그러면서 좀 쉬고 정신적으로도 푹 쉬어주고 그러고 나면 월요일날 몸에서도 이제 에너지가 꽉 찼고 그 정신적으로도 이제 기대감도 생기고요. 그래서 운동을 월요일날 더 강하게 더 제대로 수행할 수 있어요. 그렇게 또 일주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휴식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좀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 언니는 평소에 뭐 드세요? 식단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우선은 닭가슴살만 먹는다 아니면 고구마만 챙겨 먹는다 이런 스트릭트한 다이어트는 절대로 안 하는 편이고요. 그 이유가 저는 아이가 있고요. 그리고 가족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가 함께 먹는 식단에서 조절을 해서 먹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평소 먹는 식단을 클린하고 건강하게 먹는다를 정해놓고서 거기서 저는 단백질을 좀 공격적으로 많이 먹는 편이에요. 하루 세끼 단백질을 다 먹어요. 그리고 제가 밥을 먹을 때는
야채와 고기를 먼저 먹는 편이에요. 이게 습관이 됐어요, 이미. 그래서 고기를 잔뜩 먹고 야채를 많이 먹고 그러다 보면은 배가 이미 부르죠. 포만감이 이미 생긴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밥이 많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탄수화물을 좀 적게 먹는 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 스트릭트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은 내가 운동선수가 아닌 이상 그거를 계속 지속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중도에 포기할 일이 생긴다는 거죠. 기분도 우울해지고요. 내가 계속 평생을 이렇게 해가야 될 식단인데 건강하게 내가 즐기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식습관을 가져야지 내가 닭가슴살만 먹겠어, 이건 딱 양을 조절해서 얼마만 먹겠어, 이렇게 하는 다이어트를 길게 하시게 되면은 마음도 우울해져요. 이렇게 스스로를 이렇게 고문해가면서 하는 거는 길게 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건강한 식단을 하도록 노력하시고 천천히 하나씩 바꿔가는 게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나쁜 식습관이 뭐였냐면은 군것질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특히 포테이토칩. 제가 중독 수준이었거든요. 포테이토칩은 도리토스랑 특히 생리전에는 이만한 파티 사이즈, 미국 사이즈 있죠. 그거를 한 자리에서 다 먹었어요. 남편이, 우리 편집자가 저에게 그걸 사다 줬어요.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생리전쯤 돼서 조금 예민해졌다 하면은 남편이 그 이만한 봉지를 포테이토칩 사다 준 그걸 먹으면서 다이어트하고 운동하면서 그걸 끊었습니다. 정말 힘들게 끊었어요. 그게. 그런데 그걸 끊어주고서 저는 대신에 초콜릿 같은 걸 조금씩 먹었어요. 왜냐면 초콜릿은 끊을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중독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하나씩 바꿔가는 거. 그리고 이제는 포테이토칩이 생각이 안 나요. 그 금단 증상이 좀 없어졌어요. 그러면 또 조금씩 하나씩 내가 평소에 바꾸고 싶던 식습관을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단계별로 하나씩 바꿔줘야지 좀 길게 할 수 있고 마음도 괴롭지 않고 스스로 이렇게 너무 고문해 가면서 하지 않으면서도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식단 관련된 영상들은 종종 찍을게요. 한 번씩 제가 뭐 먹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남겨주시는 댓글 중에 하나가 언니 운동 많이 하고 이제 체형이 많이 변했어요. 허리 라인도 생기고 엉덩이 라인도 좋아지고 뭐 바지 사이즈가 줄었어요. 아니면 드레스 사이즈가 줄었어요. 아니 그런데 왜 몸무게는 그대로죠? 하면서 우는 표시. 체중이 그대로예요. 왜 체중이 안 빠지죠? 하면서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체형이 변했으면 이거는 지금 효과를 제대로 보고 계신 거예요. 이게 몸무게는 이제 신경 안 쓰셔도 되는 때가 온 거죠. 내가 안에 몸의 구성이 바뀌고 있는데, 그렇죠? 체지방이 줄고 막 근육이 늘고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몸무게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운동 안 하고 다이어트 했을 때 50에서 52kg 이렇게 나갔었는데 지금 운동하고 56kg예요. 언제 몸이 더 이쁠까요? 지금이 이쁠까요? 그전이 이쁠까요? 지금 몸이 훨씬 예뻐요. 그러니까는 체중은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 저는 체중계에 올라가지도 않았었어요.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에게 체중계 숫자는 정말 안 중요해요. 그런데 이 질문하신 분들의 마음은 이해해요. 왜냐하면은 체중이 나의 몸 상태를 알려주는 최고로 정확한 잣대였잖아요, 예전에. 그러니까 체중계에 올라가는 게 습관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운동을 계속 해보시다 보면은 눈바디가 제일 정확하다는 걸 자기가 알게 돼요, 스스로. 늘 내 몸 상태를 객관적으로 거울로 살피는 습관 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 몸이 변하는 거 내가 정말 제일 잘 알아요. 근데 체중계가 아무 의미가 안 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 몸이 라인이 예뻐지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건강해지는 게 중요하니까.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으신 말씀은 운동을 하건 다이어트를 하건 단기간에 효과를 너무 보려고 생각하시는 거는 위험하다는 거. 천천히 꾸준히 해주시는 게 답이라는 거 제가 항상 강조하죠. 너무 단기간에 뭔가 효과를 본다는 거는 부작용이 올 수 있고요. 다이어트는 더더욱 그렇고요. 살을 가장 빨리 빼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굶는 거죠. 굶으면 살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저도 해봤고요. 근데 굶는 다이어트에서 살을 빼고 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요요가 오죠. 그 이유가 뭘까요? 굶으면은 체지방만 빠지는 게 아니라 근육량도 많이 줍니다. 지금 그 상태에서 이제 근육량이 줄면 어떻게 돼요? 살이 찌기 쉬운 체질로 바뀌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제 계속 굶어주지 않는 이상은 조금 먹으면 살이 금방금방 찌는
살이 찌기 쉬운 체질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굶는 다이어트도 빨리 살 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근육 양을 늘려주시고 체질을 개선해 주시는 게 멀리 봤을 때 내가 건강하고 날씬한 몸을 오래오래 유지할 수 있는 길이잖아요. 그거는 다들 아시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너무 단기간에 큰 효과를 바라면서 운동하거나 다이어트를 하는 거는 위험하고, 그리고 그렇게 빨리 몸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 좀 생각하시면서 꾸준히 관드려서 즐겁게 운동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저에게 DM으로 물어보시는 것들 대답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들 질문들이 또 쌓이면은 제가 짧게 이렇게 영상 만들어서 올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 운동으로 만나요. 여러분들 안녕!